여섯, 어우 손가락 찝힌다 이제. 일곱, 찝힌다. 찝어보세요. 찝히잖아. 그렇지. 아우. 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아, you work out, baby. 우리 이준호님.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준호님 이제 품절남. 결혼한 지 딱 한 달 됐고요. 많이 지쳐 보이시긴 해요. 제가요? 네. 어, 더 지쳐 보이시는데? 제 턱걸이에 무조건 기본적인 원칙은 무조건 팔꿈치를 앞으로 가슴 펴고 배를 내밀면서 네. 이게 외회전 시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외회전 시키니까 새끼랑 이제 팔꿈치가 나오는 거예요. 네, 다 손잡고 다 하네. 고. 네 개, 네 개. 하나, 둘, 일단 셋. 가든 범위를 좀만 더 줄일게요. 어, 오케이. 더 올라가시지 말고 좀만 줄여서. 그냥 내리는 거. 네. 이완을? 대신 최대 이완을 최대로. 오케이. 네. 오늘 이거 10세트 할 거거든요. 아, 10세트 좋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7세트죠? 이제 2세트. 덮여주고. 그렇지. 네, 오케이. 그렇지. 아, 다섯. 뭔다. 오케이. 체크손가락 힘. 힘. 여섯. 그렇지. 여섯. 일곱. 자, 여기까지만. 고. 여덟. 두 개. 어? 이지? 하나 더. 수축을 여기까지 안 올라가고, 네. 좀만 올라가고, 이완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랑, 네.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랑, 네. 여기 힘이 들어간 여기 힘의 차이죠. 아. 상부만. 정말? 네. 그래도 여기가 집중이 되는 느낌이에요. 네. 오늘 거기만 거의 조지는 스타일로 갈 거예요. 펀치업 돌리면서 일곱, 가자. 세 개 더. 두 개. 하나. 가슴 펴고. 오케이. 상부를 먹을 때 가슴 먼저 펴줘야 돼요. 힘드시면은, 본능적으로 딴 데 힘을 쓰기 위해서 가슴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펴줘야 돼요. 하나, 그렇죠. 아, 너무 많이 올라가지 말고. 둘, 그렇죠. 여기까지만 쭉 늘려주고. 셋, 오케이. 빨리 푸시고. 넷, 그렇죠. 두 개. 됐어. 어, 더 할 수 있겠는데? 어, 발 대고. 빵, 버텨주고. 더 버텨주고. 둘, 빵. 두 개. 빵. 네. 다섯. 여섯. 신장성 수축을 많이 배우거든요. 아, 좋아. 잘하고 있어요. 여기다 벤치프레스도 네. 수축보다는 이제 늘릴 때.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장성 수축이잖아요. 특히 등은 더 중요해요. 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아, 진짜 여러분들 신장성 수축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네. 신장성 수축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 맞아. 정말로. 셋. 오. 오른손 집중. 오른손 집중. 네. 그렇지. 어. 쭉. 하나만 더 하고. 네. 발로 발 대주고. 빵. 하나. 그렇죠. 어깨 내리면서 또. 둘, 그렇지. 어, 버텨. 넷. 자, 두 개. 다섯. 하나만 더. 오케이. 어, 나이스. 둘. 이거다. 셋. 그렇지. 안 올라가도 돼요. 가슴 펴고. 넷. 두 개만 더. 다섯. 하나만. 자, 버티기. 발로 빵. 다시 있다. 하나. 가슴 펴고. 고. 둘. 그렇지. 두 개. 이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운동은 광배 운동보다는 약간 대원근 타깃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 초보자분들 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네, 다칠 위험이 있어서. 땀이 나가지고 이제 하겠습니다. 어? 네? 렛츠 고. 아, 와, 몸 좋아진 거 봐. 등 많이 일체가 나오기 시작하죠. 어, 많이 나왔어요. 이게 3두에서 더 떨어져야 돼. 아, 진짜. 네. 그렇지. 고. 넷. 오케이. 아, 100점. 아, 됐어. 좀 더 빨리 내려야 돼요. 여섯, 가슴 펴고. 그렇죠. 다 끝났다. 아니, 안 끝났어.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몸이 다이어트에서 근육이 나온 게 아니라, 데피네이션이랑 세퍼레이션이 다른 겁니다. 근육과 근육의 분리가. 그래요? 네, 세퍼. 아. 세퍼레이션. 아, 뚫고 나오는 거죠. 뚫고 나왔죠. 네. 네. 심하게 뚫었네. 심하게는 아니고, 아직. 적당히. 네. 버텨주고, 나이스. 셋. 오케이. 어? 네. 등 운동은 어느 정도 장비빨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아, 진짜 근데 나 이거 좀 완전 공감해. 네. 이제 솔직히 프리웨이트로 잘하시는 네. 분 잘하시는 거지만 네. 저 같은 사람들은 네. 먹는 기구 있고 안 먹는 기구가 맞아요. 있어요. 정말로. 진짜 그게 있더라고요. 원래 풀다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른 분이 쓰고 계셔가지고 일단 보여주십시오. 네. 이걸로 할 건데 이것도 간단해요. 이건 궤적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가동 범위를 여기서 풀로 쓰게 되면은 팔꿈치 방향 보세요. 뒤로 가 뒤가 먹죠. 네. 우리는 그럴 필요, 우리는 똑같이 앞으로 빼서 이렇게 아, 하나, 오케이. 둘. 아, 여기가 들어가는구나. 거기가 들어가야지 더 넓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야, 여기 느끼시는구나. 다섯, 이 느낌 그대로. 여섯, 이 느낌 그대로. 아, 너무 좋다. 이렇게 먹게. 팔꿈치 앞으로. 어, 20개 할 거예요.
열. 하나, 더 늘려주고, 둘. 기구가 좋은 건지, 아니면 말씀 포인트가 좋은 건지. 포인트가 잘 잡아요. 그리고 저거 하고 왔잖아요. 네. 펌핑이 된 상태로 들어오니까. 아. 네. 선수들이 24세트에서 30세트를 한단 말이죠. 네. 저희는 벌써 몇 번 하고 왔죠? 10세트라고 왔죠. 네. 저 10세트. 저보고 있으면 싸울 뻔 했습니다. 그러니까 풀로 당기지 말고. 앞으로 계속 늘려주고 늘려주고. 와, 완전 느껴진다니까? 벤치프레스 깨달은 그런 느낌이야. 와, 좋다. 7, 8, 9, 10, 5개, 5개 올라온 거 보이죠? 여기 2라인 여기는 워낙 좋고 2라인. 본인 이게 이어 붙인 거 아니에요? 아니죠. 커진 거야? 커진 거죠. 와. 보시면 이제 아까랑 다르게 한번 해보세요. 많이 올라. 아, 여기 3점 떨어지죠. 이 라인. 다섯 개 더. 하나. 둘.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요. 등 근육이 보이시죠? 아, 벌써 튀어나와야지 여기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느낌을 여기 잡고 하시기 때문에 여기 펌핑이 잘 안 오는데 여기 펌핑이 와야지 등을 눌렀을 때 느낌이 딱 와요. 여덟. 아홉. 컴온. 5 more, let's go.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고. 똑같이 이젠 이거 하죠. 평소에 그냥 이렇게 당기죠. 네, 이렇게 당기죠. 자극을 여기다 줄 거예요. 아. 원래 이 운동은 여기에 주로 매기는데. 네, 맞아요. 네. 여기다 매길 거예요. 아. 자, 팔 옆으로 벌린다고 하셨죠? 옆으로. 하나, 둘. 이때 막 숙였다가 일자로 셋. 아, 엄청 길잖아요, 등이. 진짜 강점. 엄청 길죠. 여기만 쳐면 된다는 거야. 어깨 내리고, 서미스 그립으로, 목셋, 천천히, 넷, 그렇지. 숙였다가, 가슴 피고, 오케이. 아, 고, 일곱, 그렇지. 100점. 딱 걸린 단계로 10세트 하고 나니까, 허공에 해도 이게 다 잡힌다. 맞아요. 그 느낌이에요. 네. 오케이. 아, 너무 뿌듯하다. 진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잡히는 느낌이죠. 그래서 목에 힘 빼고, 뒤에 집에 여기 주죠. 그렇지. 오케이. 아. 발 옆부터 벌려주고, 어깨가 좀 뒤로 오게. 좀만 뒤로 오게. 그렇지. 여섯. 일곱 눌러줄게요. 아이고. 여덟. 여덟. 아홉. 고. 열. 두 개 더. 네. 하나 더. 오케이. 굿샷. 아우, 좋다. 나 진짜 이렇게 운동해야 된다. 강도가 잡힌다니까? 하나, 그렇지. 어깨 좀만 더 뒤로. 둘, 100점. 또 아래로. 셋, 넷, 또 가슴 피고. 다섯. 자, 중요한 점. 여기 등 기둥을 만드는 등 기둥이 좀 약하다. 이 기둥 라인을 키워야 돼요. 승모 라인이 이렇게 내려와 줘야 되는데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팔꿈치 이번엔 뒤로. 이렇게. 더 아래쪽, 안쪽으로. 거기, 오, 거기. 그 약간 그 저 날씨 걷어보시면은 조리풍 모양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거기가 들어가줘야 돼요. 모든 등 운동의 기본은 팔이 내려오면서 어깨가 내려가야 된단 말이죠. 지금 말은 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맞아,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어깨를 내리면서 앞으로 그대로. 앞으로 그대로. 그렇지. 발은 들어가잖아. 그렇지. 숙이면서. 너무 세게 당기려고 하지 마요. 느낌만 잡아요. 그렇지. 가슴 피고 숙이는 연습. 다섯. 또 뭐, 천천히. 여섯. 그렇지. 두 개. 지금처럼. 두 개만. 하나만 더. 오케이. 원래 비하인드가 힘들어하는 일반인데 되게 많아요. 맞아요. 가동범위 잘 안 나와서. 그래서 이거는 풀로 올릴 필요가 없어요. 네. 조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맨손을 먼저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어깨 힘 빼고 내려볼게요. 쭉 잡혔죠. 다시 올리고 잡혀봐요. 그렇지. 그 몸을 앞으로 살짝 숙이잖아요. 당겨봐요. 이 느낌. 더 팔꿈치로 눌러주는 느낌. 눌러주는 느낌. 아, 여기 알이 꾹꾹 차네요. 여기 왼손으로 20개만 해볼게요. 자, 스피드는 쿡 스피드. 셋. 더 찌고. 다섯. 내리고. 여섯. 그렇지. 일곱. 여덟. 아, 이거 짝짝이네. 열. 할 수 있다. 하나. 둘. 심한 차지. 맞을 수 있어요. 셋. 어깨 내리면서. 그렇지. 앞으로 뭐 더 숙여봐요.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 아, 오케이. 하나, 둘, 세 개만, 세 개만. 셋. 이게 제 뒤가 딱 잡히는 느낌이네요. 아. 아, 오케이.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바깥쪽을 완료했고, 이 라인만. 네. 어, 이거 완전, 이거 봐봐. 이거 굽는 것 봐. 야, 여기 완전 그냥, 그치, 꽉 차가지고. 와, 이게 어떻게 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거길 해주셔야지만, 선명도가 등 선명도가 더 갈라지는, 분리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둘. 그렇지. 그대로. 셋. 오케이. 넷. 100점. 다섯. 100점. 여섯. 일곱. 원 넓게 그리면서. 그렇지. 뭐 자극을 떠나서, 그 부위를 꽉 채운다는 그렇지. 느낌 들어요. 그렇지. 그렇지. 근육이 근육을 네. 늘어내는 느낌으로. 그 느낌이 나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무게 안 올려도 돼요. 랩풀다운 기준으로 30, 30에서 35, 44 이로만 하면 돼요. 그만? 네. 느낌으로요? 네. 왜냐면 무게 치면 칠수록 광대가 뺏어가니까. 아, 오케이. 찍어주는 느낌으로. 마랑님은 상부만 채우면 등은 끝. 등 끝. 네. 어깨는 뒤어깨만 채우면 어깨는 끝. 셋. 왼손 집중해서. 새끼손가락 힘주고. 다섯. 여섯, 어우, 손가락 찝힌다, 이제. 일곱, 찝힌다, 찝어보세요. 찝히잖아. 그렇지. 아홉, 열, 고. 진짜, 이미지는 다르게, 귀여워요. 약간 되게 열정적으로 가르쳐주고. 그런 게 있어요. 나도 막, 내가 아는 너하고 가르쳐주고, 잘 배우면, 기분 막 좋은 느낌 있거든요? 저번에 처음 배운 거는,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아니,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냥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 계속 답답한 상황에서 오늘 좀 배워봤는데, 네.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어, 여기가 이렇게 모래가 차는 느낌. 그 잡으니까 그때 얘기하신 게 이제 비로소 이제 이해가 되는. 다행이다. 이래서 오래 계속 배워야 돼. 오늘 운동을 하고 오셨다 느꼈는데 근육의 그 느낌을 찾는 그 감이 엄청 좋아졌어요. 본인 운동보다 내가 운동 잘 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고 다 느끼셨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또 어깨 운동 배우러 오세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